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겨도 천일범문 제 123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청 불공기도의 마음벗개를 깨끗이 하는 정벗개지는, 또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에게 차를 울리는 닭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89페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진원권공,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의 입에 맞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변식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차를 한잔 드셨어요. 이젠 뭐 진실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권공이죠. 여러분들 불공기도 하면 그냥 열심히 읽고 눈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빌문 소원 성취하는 줄 알지만, 그냥 저 불보살님들 밥 차려주는 식순 적어놓은 거요. 뭘 이걸 따라하면 보기와, 이제 밥 들어오네, 밥 잘 잡숫고 소화 잘 되고, 이거 따라서 하면 보기와. 아이고 답답하게. 자, 진원권공입니다. 진원권공 향수나열 제자건성욕구 공양지 주원수장가지 지변화학류 삼보특사가지 나무 시방불나무 시방범나무 시방승.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오. 고모름 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하여 삼보님을 우러르며 금득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요즘 불자들은요, 올바른 불법과 부처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부처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엉뚱하니 빌고 매달리면서 남의 부처를 찾아 헤매는 자가 적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도반들, 자신의 도반들은 자기 몸에 달고 다니는 눈기코요 몸뜻이어요. 이것들은 버리고 남의 도반들, 색성량 미촉법이죠. 소리, 냄새, 맛, 감촉법. 구름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대상물들을 잘못 새기는 거. 백화점 가서 뭐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찾아. 이게 남의 도반들을 잘못 사기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처를 바로 찾지 못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바르게 얻지 못하면 주변의 중생구제는 물론 자신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낭비심이 많고 호영심이 많아가지고 신랑 돈 벌어오는 대로 죄 쓰기 바쁘면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이런 거죠. 그 있지요. 바른 불법을 모르고 맨날 비일로 다니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이거죠. 스님한테 기도 부탁하니까 돈은 스님한테 드리고 기도하는 공덕은 스님이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바로 그 얘기요. 자, 다음은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혹시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광명 신통명의 힘으로라도 지장보살과 그 권속들의 입에 꼭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변식진언이요. 모량 위덕 자재 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남악살 받았다이다. 바로 기재홈 삼마라 삼마라 홈밀체의 번뇌를 태워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 며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게 했나이다. 이렇게 깨닫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또 뭐 빌고 있는 분들이 있어.
옛날 중국 북송 때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문무가 뛰어난 데다 인품이 훌륭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한 몸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재상이었는데, 범중엄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어머니 간청으로 인해서 절에서 공부를 하게 됐지요.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의 죽을 얻어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절로 귀가를 하는데, 발에 채이는 게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적지 않은 금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범중엄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 아무도 모르게 적당히 땅을 파서 흙으로 덮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금덩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없어도 남의 가지고 있어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 그 세월이 지나서 재상이 되었을 때 어릴 때 공부했던 절의 스님이 찾아와서 절이 불에 탔는데 절을 복원하고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서 결국 그 황금으로 절을 짓게 했어요.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 없이 많은 것인데요.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담을 게 많아요.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면 번뇌가 없죠. 그래서 무일부증 무진장이다라고 하는데, 걱정심 번뇌가 적을수록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안은 늘어나고, 탐진치의 삼독심이 적을수록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니, 깨닫는 마음을 잘 지니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불견성어고염 불송경 지게지제하여 도용무이천이라나 만약 자기의 성품도 보지도 못하고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닌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오계를 잘 지켜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부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지요. 더 이상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바른 불법 봉행하는 불자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제 1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